광주 유대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멋지다, 좋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출전 선수들이 물살을 갈랐던 국제 수영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한 가족들과 수영 동호인들은 고대해왔던 새로운 시설을 한껏 즐겼습니다. 위치도 가깝고 물도 깨끗하고 시들면 있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쾌적하고 이렇게 깨끗한 시설이 없었는데 기다려왔던 수영장인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 개방을 시작한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시간대별로 운영됩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락커룸이 마련됐고 안전요원도 긴급 배치됐습니다. 8명을 임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1회에 한 500명 정도 입장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루 만에 시민 1,200여 명이 수영장에 몰려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1미터로 수심을 맞춘 풀장 하나만 개방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람 너무 많고 영주체육관은 이렇게 좀 깊은 데까지 개방돼 있는데 아직 여기밖에 개방 안 돼서 좀 그게 아쉬워요. 남부대학교 수영장은 무료 개방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